대학생들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 얼음물 뒤집어 쓰기 도전을 도와주던 소방관 4명이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21일 미국의 한 대학교 대학생들이 소방차를 동원해서 단체로 얼음물 뒤집어 쓰기에 나섰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 소방차 사다리를 내리다가 사다리 꼭대기에 달려있던 물통이 고압선에 닿아서 소방관 4명이 감전된 겁니다. 얼음물 뒤집어 쓰기에 튀지는 좋지만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사실 많았었는데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현재 4명의 소방관 중에서 1명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SNS였습니다.